같이 서서 앞으로 같이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 빨간 넥타이 매신 걸 처음 본 것 같은데 오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KBS 인터뷰 때도 맸던 넥타이입니다. 오늘 메고 오신 게 좀 특별히 좀 이제 의미를 생각하고 오신 몇 시간인지 있겠다.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정권 교체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그 향후 행보를 좀 염두에 두신 언급이라고 보실까요?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목표가 바로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선대위원장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이제 시작하실지? 그 계획은 이제 아마 오세훈 후보께서 세워서 또 말씀해 주시겠죠. 지금 이 코로나19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3차 대규모 확산이 이게 끝나지가 않고 어쩌면 4차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검사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아마도 4차 확산을 일으킬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빨리 해야 될 일이 이 전체 확진자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숫자가 얼마인지 그 추세를 관찰을 해야 우리가 조금 더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주 정도 남은 선거 기간이긴 하지만 그걸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선거를 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뿐만 아니라 플랜 B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오세훈 후보께 건의드립니다. 원래 이제 단일화 전에 합당 언급하셨잖아요. 시점을 단일화 이후로 말씀하셨는데 그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단 이번 선거 승리로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당들마다 거기에 있는 당원에 따라서 당원들의 뜻을 묻는 그런 형식들을 거치게 돼 있고 그건 뭐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치고 가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요. 후보님 또 외라세